집사부일 제6성제 믿는 영희승기에 발등 찍혔다. 일간스포츠 황소영. 육성제가 이승기에게 당했다. 7일 오후 방송된 SBS 집사부일 제에는 극찬체험 인권이 라이프 편으로 꾸며졌다. 전 인권은 지금 사는 집을 100억 돼도 안 판다고 밝혔다.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온 집이기에 63년이 지나 이젠 자신과도 같은 공간이 된 것. 의미 없는 게 없다면서 잡주에서도 곡의 영감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전 인권은 사람들의 뒷모습이 좋다.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것이 좋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영감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사부의 명에 따라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때 육성재는 저기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할까? 서로의 생각을 궁금해하기에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영감을 떠올렸다. 너무 추웠던 이승기는 육성재의 영감을 접한 즉시 안으로 들어가 아이템을 그대로 복사했다. 믿는 형에게 발등 찍힌 육성재는 배신감에 휩싸연 없이 나간 웃음을 터뜨렸다. 황소영 기자 황소영 네트 조인즈 컴